오늘은 한국 힙합 근본 래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 근본 래퍼란 다음을 충족하는 래퍼를 의미합니다. 앨범 제작 능력, 즉 커리어, 래퍼로서의 행보, 태도. 이러한 삼위일체가 올바르게 공존하는 래퍼가 비로소 김강토 선정 근본 래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국 힙합의 미래를 책임질 현세대 래퍼분들을 추리고 추려서 현재 근본 래퍼로서의 행적을 이어나가고 있는 분들을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 래퍼 창모.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지만 근본이라는 타이틀에 창모가 빠지면 섭하죠. 자, 6개월짜리 연예인이라는 국힙 용어가 존재합니다. 쇼미더머니와 같은 미디어로 단숨에 유명해진 뒤 초심을 잃고 노선을 바꾸어버리는 분들을 의미하죠. 하지만 창모는 이러한 여타 다른 한국 래퍼들과는 달랐습니다. 아무런 외부의 도움 없이 곡 하나로 이름을 알렸을 때도, 시즌 최연소 프로듀서로 쇼미에 출연했을 때도, 심지어 메테오로 차트 1위를 찍었을 때도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명 시절과 현재를 비교해도 늘 하고 싶은 말은 과감히 언급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개인 SNS와 그의 음악들에 자신의 생각들을 표출해냈으며, 이번 UGRS 앨범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구조로 시도하기도 했고요. 원래 음악적으로 히트를 한번 치면 그 다음 작품은 안전빵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말이죠. 더욱 놀라운 점은 이번 창모 다큐멘터리에서 공개된 점인데, 이미 본인도 이 앨범이 호불호가 갈릴 것을 미리 예상한 점, 창모가 이 앨범에 얼마나 혼을 쏟아 넣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그 또한 무명 시절 베테랑들 샤라웃의 도움을 받았기에 여러 신인 아티스트들을 계속해서 서포트해주는 모습도 보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앨범 2번 트랙 태지에는 서태지의 곡 샘플링이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서태지가 직접 듣고 가사 피드백 또한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떼는 거잖아요. 그쵸? 음악 시장을 아예 통째로 바꿔놓은 사람이 직접 샘플링 허락도 해주고 직접 가사 피드백도 해준다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창모 다큐는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네요. 정규 앨범 한 장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작업인지 정말 와일드하게 그대로 담겨있는 영상입니다. 아무튼 창모, 현재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내년 9월 저녁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6번 트랙 BBN의 가사처럼 저녁 후 새 레이블을 런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어떤 래퍼들이 레이블 멤버로서 참여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작년에 이제 일리네어가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제 누굴 보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각을 했던 게 이제는 그러면은 내가 뭔가 앞으로 가야겠구나.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강토의 근본 래퍼 선정 제1장 창모.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의 근본력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래퍼 김심야. 사실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는 국힙씬 내에서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탄탄하게 커리어를 쌓으며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아티스트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의 근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제주 화산 안반수와 같은 청결함,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와 같은 희귀함이 장착된 그의 커리어. 보이시나요? 이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행보가. 딩고 프리스타일 음원은 물론이거니와 쇼미더머니, 심지어 요즘 핫한 웹툰 OST 혹은 TV방송국들도 존재하지 않고요. 물론 절대 이러한 것들이 구리다거나 깨끗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굳이 몇 개 있어도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지만, 또 아예 없으면 좀 더 멋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심지어 딱 하나 참여한 드라마 OST 또한 나쁜 녀석들이라니. 지금까지 나왔던 힙합 OST들 다 그냥 족가고.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근본 세 가지 요소 중 첫 번째 요소, 앨범 제작 능력, 즉 커리어. 뭐 이전에 To The Ride Rap 혹은 히플 시절 무명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이센스의 명반 에넥도트의 유일한 피처링으로 먼저 이름을 알린 김심야는 이후 교미라는 앨범으로 많은 리스너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의 입장에선 이 정도의 반응으론 만족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기대 이하였다고 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빡침 1스택이 정립됩니다. 그렇게 이후 발매되는 앨범들, 김심야는 이렇게 말했죠. 랭귀지는 화가 상당히 많이 담겨있는 앨범이다. 이만큼 인생에서 또 화를 낼 수 있을까? 라고요.
자신이 상상해오던 힙합씬과 시스템이 전혀 아니었으며 많은 국힘 래퍼들이 자신을 은근슬쩍 카피하는 현실까지. 그렇다면 모든 앨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김심야는 약 2개월 후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대 전 마지막 앨범 도그에선 평소에 그와 달리 조금 편안한 느낌의 분위기가 형성됐고 국힙 상담소 그리고 여러 인터뷰에서도 그는 편해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놨다 라는 표현이 올바르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과연 전역 이후 어떠한 바이브의 작업물들이 쏟아 나올지 기대가 됐네요. 음악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던 극한의 상황에서 한국 힙합 래퍼들에게 리스펙을 받는 상황까지 걸어온 김심야. 그의 근본 커리어 및 행보는 그 어떤 래퍼들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김광토의 근본 래퍼 선정 제2장.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의 근본력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 안에 죄인되어 기준과는 다르다면 받고 남은 가운데로 무슨 법안과 나는 새끼들이 캐릭터. 세 번째 래퍼 아우릴 고트. 전 진심으로 살짝 과장해서 그가 한국의 릴베이비 포지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요즘은 다른 영역의 음악을 하는 것 같지만요. 아무튼 그의 근본력은 세 가지 요소가 아주 골고루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커리어, 행보, 태도. 신인 래퍼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작업량과 더불어 사이퍼 촬영이라는 신선한 아이템을 통해 주목받은 아우릴 고트. 일명 물 3일 동안 안 먹은 톤. 즉 가문 플로우로 이곳저곳 모습을 보이며 리스너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켜 왔습니다. 전 피처링에서 그가 나올 때마다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사운드적으론 되게 트렌디한 요즘 힙합 느낌인데 가사의 깊이가 남달라서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뭐 영어 가사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유니크한 목소리를 통해 한국어만으로 가사를 채워나가는 건 뭐 분명히 좋은 포인트이자 강점이긴 하잖아요. 쪼미에서 어우 제 가사 멋있다 하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우리 보트 빼고. 또한 프로듀싱부터 랩까지 혼자 다 하는 점도 충분히 주목해볼 만합니다. 여담으로 올백 에어포스 1을 즐겨 신는 근본력까지 어떠신가요? 충분히 근본 래퍼로서의 여러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 않나요? 사실 아직 래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진 않아서 아쉬운 게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인지하고도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래퍼네요. 자 정리해봅시다. 김광토의 근본 래퍼 선정 제3장 아우릴 고트.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의 근본력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래퍼 쿤디판다. 2021년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6장의 앨범을 발매해 커리어 최초 올해 아티스트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한 래퍼입니다. 단순 다작이 아닌 점점 높아져만 가는 퀄리티가 한몫했죠. 과연 그는 어떤 근본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자 우선 그의 첫 믹스테이프는 19살에 공개되었는데요. 이후 무려 총 7장의 믹스테이프를 발매해버리는 근본력을 보여줬습니다. 아시다시피 힙합계의 튜토리얼인 믹스테이프라는 개념이 요즘 들어선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 것 같네요. 한편으론 참 아쉽기도 합니다. 혹시 홍대 놀이터, 윗잔다리 프리스타일 모임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 래퍼들이 모여 길거리에서 아무 비트나 틀어놓고 서로 랩을 뱉는 일종의 길거리 문화를 의미하죠. 나 랩 못해 근데 못해 래퍼 말하기 입이 아파 난 힙 빠졌어 이제는 아니여 눈을 감아도 내 꿈이 보여. 윗잔다리 출신엔 90년생 근본 라인업 이수린, 양홍원, 울티, 서출구 등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쿤디판다도 이곳 출신입니다. 그의 프리스타일은 국내 기준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죠. 그래 다시 말이지 지난해 BJ야 네가 인터넷 BJ야 난 강남스타일 PSY 널 부범하고 손을 찍어 여긴 그냥 CSI. 또한 그는 한국 힙합에 정말 진심이기도 합니다. 최근 루피의 발언에 재빠르게 맞대응했으며 나는 한국 힙합에 나오는 모든 앨범들을 듣는다. 이 앨범들은 한국에서만 가능한 정서가 담겼다 라는 등 본인 스스로 국힙의 애정도 있고 자부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살펴볼까요? 먼저 주기적인 신인 발굴 컨텐츠 진행.
이것도 사실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죠. 디플로우를 직접 초청해 올 정도로 진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 SNS에서도 발빠르게 신인 샷아웃, 무명 시절 베테랑이었던 MC 메탈을 디스해버리는 깡따구, 야무지게 사재기를 저격하는 근본력까지. 커리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말할 것도 없고요. 저도 사실 균 이전까진 톤에서 호불호가 갈려 막 즐겨 듣는 아티스트는 아니었지만 이번 앨범 이후에는 약간 이 사람을 이래서 듣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쿤디판다 특유의 작사법이 균에서 빛을 발한 것 같네요. 토하고 싶다 못해 장기마저 쏟아내고 싶어 칼집에 박을 테니 소세지 비닐 벗기는 희귀동물 포착한 것만의 사진 찍는 거 어떤 거 철장 밖에서 볼 때야 이쁜 추억이야. 과거 쇼미더머니5에서 불구덩이에 가버리는 등 김심야 화나를 제낀 앨범을 냈지만 그는 결국 수면 위로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꾸준한 작업물로 증명해버린 쿤디판다. 그는 현재 한국 힙합씬 중심부에 서 있습니다. 정말 상승 곡선과 하향 곡선이 찢어졌다 붙였다 다시 돌아오는 그의 커리어네요. 자, 김강토의 근본 래퍼 선정 제4장 쿤디판다.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7.5점의 근본력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래퍼 언오피셜 보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아티스트를 평가할 때 그 당사자가 요즘 폼이 떨어졌거나 작업물 소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이 항상 씬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는 개쩌는 앨범이 있을 때죠. 이번 영상 마지막을 장식해줄 Unofficial Boy도 그러합니다. 한국에서의 실험적인 음악은 당장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려 정규 1집으로다가 드롭 온라인 이후 조금 더 듣기 편한 사운드로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그가 유명해진 계기는 TV 프로그램 리액션 클립들도 한몫했는데요. 언오피셜 보이는 이런 이미지 소비들을 단숨에 부정하는 듯이 세 번째 정규 앨범 이수린 아커만을 통해 무거운 분위기에 자신의 포부와 책임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또 최근 앨범 웨이체드와의 합작은 어떤가요? 오, 이런 것도 한다고? 밝은 맛 이수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래퍼로서의 태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앞서 쿤디판다 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홍대 놀이터 및 윗잔다리 출신 래퍼입니다. 관련 컨텐츠인 마이크 스웨거가 곧 돌아오는데 이번 호스트 또한 언오피셜 보이로 결정났습니다. 술제이에서 헉피 그리고 언오피셜 보이까지 세대교체 야무지게 됐죠. 하지도 않아 어느샌가 여기까지 왔고 다 무너뜨려 렉첸가 Damn. 요즘 리스너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의견이 하나 존재합니다. 전체적인 수준은 높아졌는데 씬을 뒤집을 슈퍼스타가 나오지 않는다. 현세대 베테랑들을 바통터치할 파급력 있는 래퍼가 딱히 없다. 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 이 열쇠를 언오피셜 보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앞으로 그의 행보를 한번 지켜봅시다. 끝! 어떤 장르가 부흥하려면 거의 슈퍼스타가 나와야 된대요. 뭐 힙합이 부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면 괜찮은 목표인 것 같아요. 네,